안녕하세요. 페티지 수의사 이영경입니다. 고양이들은 신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기분을 잘 표현하는 동물인데 가끔 보호자에게 엉덩이를 들이밀고 냄새를 맡아보라는 듯 꼬리를 흔들기도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보호자 얼굴로 엉덩이를 들이밀고는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며 아주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왜 보호자에게 엉덩이를 들이미는 걸까요? 오늘은 고양이가 엉덩이를 들이미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친구를 만났을 때 보면 서로 얼굴과 목 냄새를 맡으면서 인사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고양이는 냄새를 통해서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의 뺨과 턱, 귀, 엉덩이 부위에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분비선이 있어서 그 부위에 다가가 킁킁 냄새를 맡고 자기 편과 적을 구분하기도 하고 기분이 어떤지 등을 파악하면서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고 조금씩 친해집니다. 고양이 사회에서는 이게 가장 쉽고 간단하며 자연스러운 호감의 표시인데, 고양이가 내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민다면 내 냄새를 맡아도 좋다라는 뜻으로 보호자에게 인사하는 것이며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호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감의 표현입니다. 야생 생활을 할때 고양이는 절대 뒷모습을 믿지 않는 대상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보호자에게 엉덩이를 보여줬다는 것은 보호자를 아주 신뢰한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뒷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어리광을 부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신뢰감이 없다면 절대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기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 엉덩이를 팡팡 두들겨주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밥을 잘 먹었거나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울 때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만족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원할 때까지 엉덩이를 두들겨주거나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영역 표시를 할때 고양이가 엉덩이를 들이밉니다. 고양이는 영역을 표시할 때 엉덩이를 비비며 페로몬을 묻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엉덩이를 들이밀며 비비려고 한다면 보호자가 내 거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소유욕이 강한 고양이일수록 이런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고양이가 엉덩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로 지켜야 할 대상이 있을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보호할 때그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엉덩이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엉덩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엉덩이를 들이미는 것은 대부분은 긍정적인 의미이고 기분이 좋고 보호자에게 호감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엉덩이를 가볍게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꼬리 윗부분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절대 세게 두드리면 안 되고 꼬리 윗부분으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든 고양이가 궁디팡팡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서 엉덩이를 들이민다면 가볍게 팡팡 두드려줘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고양이의 반응을 보면서 엉덩이를 두드려주세요. 고양이가 엉덩이를 보여주는 행동은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절대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보호자에게 엉덩이를 미는 것은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보호자로서 영광의 표시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고양이가 엉덩이를 들이민다면 다정한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고양이 엉덩이 들이미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페이지 외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